최근 서울 잠실 일대에서 집안 침하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제2롯데월드가 원인으로 의심을 받자 롯데 측이 서둘러 해명에 나섰지만은 논란은 여전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롯데월드는 3조 5천억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공사입니다. 핵심인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로 국내 최고층입니다.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77층까지 지어졌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성남공항 전투기들의 이착륙을 방해한다는 논란부터 시작해 공사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잠실 일대에서 잇따라 나타난 집안 침하 현상, 싱크홀의 원인으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길이 8m, 깊이 5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까지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자 롯데 측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집안 침하의 원인인 지하수의 유입을 철저히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수도관 파열이나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영향을 크게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지하수 저하에 따른 어떤 그 주변 집안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현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 공사 이후 석천호수의 수면이 70cm나 낮아진 이유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간 터파기 공사로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었고 석천호수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실 일대가 과거 한강을 흙으로 덮어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지반이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싱크홀 발생했잖아요. 그냥 와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메꿔버렸거든요. 여기 흙을 다요. 그 조사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싱크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는다면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